자, 안녕하십니까. 이재현 기자입니다. 오늘은 민실장의 주저리 에디션. 예, 그냥 요즘 이렇게 다큐라든가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그 항상 그 사업의 지속성, 사업의 지속성이란 무엇일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.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올해는 유학이 그래도 좀 많이 들어올 예정이죠. 오늘로 지금 많이 들어올 예정이고 많이 이제 예약이 됐어요. 많이 예약이 됐고. 평소에, 그러니까 제가 하던 그 코로나 전에 비해서 많이 꽤 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. 근데 저 이게 과연 뭐라 그럴까? 소비로 치면은 정상적인 소비냐? 그건 아니거든요. 왜냐면은 코로나 동안, 3년 동안 못 들어온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 좀 뉴스를 좀 못 올리고 많이 틈틈이 막 시간 내서 올리는 이유도 뭐냐면 좀 많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또 제 입장에서는 공짜라는 게 아니잖아요. 다 돈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받은 거에 대한 제가 또 노동에 또 이런 넣어줘야 돼.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도 중요하지만 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. 네. 뉴스도 둘 다 중요하다. 그래서 지금 하는데 저는 이게 지금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과연 정상적인 소비냐.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. 저는 왜냐. 이게 지금 과거 3년 동안 많이 묶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대기 수요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한 3년째 연락을 하다 오신 분도 계십니다. 계시고, 뭐, 짧게는 1년, 길게는 3년, 뭐, 2년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, 요런 수요들이 터진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요즘도 생각하면, 지금 중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는 순간, 중국의 요즘 가전이 한국에 안 팔립니다. 삼성 매장이 텅텅 배요. 화웨이 매장이 막 북적거립니다. 그리고 TV, 뭐, TV는 샤오미 같은 거, 그리고 가전은 하이얼이라든가, 우리가 옛날에, 정말 보지도 않던 가전들이 지금은 중국 시장에서는 더 가성비가 좋다는 이유로 지금 깔리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, 아, 중국제 안 돼, 중국제 안 돼. 하지만, 우리나라도 다 그러면서 키워왔어요. 그렇게 하고 다 이렇게 세계적인 삼성, LG를 만들었는데, 그건 뭐, 우리는 되고 중국을 안 돼? 이거는 뭐, 말도 안 되는 소리지. 그거는 말이 안 되고, 예. 차들이 지나가니까, 좀, 예.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. 언젠가는 뭔가는 바뀌게 돼 있다. 왜냐? 제가 항상 생각해, 뭐냐. 이게 새로 올라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, 뭐, 쟤들은 안 돼. 신빙이라서. 아닙니다. 서비스가 좋고, 가격도 좋고, 하다면, 당연히 걔들이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. 그런 지금 상황이 돼 있습니다. 제가 보니까, 중국도. 제가 요즘 오늘 마이크를 든 이유는 뭐냐, 이런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마이크를 든 이유는 뭐냐면, 교민들이라든가, 이제 보면은, 너무 사업 하나에 몰빵을 해요. 제가 보면은. 이제 좀 약간 다각화를 시켜야 되는데, 또 그런, 또 그분들이 얘기하면 또 뭐가 있냐. 아, 나는 배운 게 식당밖에 없어. 뭐 그런 얘기 하지만, 좀 위험하지 않을까. 그리고 그거 하나 만들어가지고, 온 가족이 거기에 몰빵한다면, 너무 위험성 크지 않을까. 저는 솔직히 이제, 저도 애가 많지만, 저는 몰빵을 좀 안 하거든요. 이거, 그 애 적성, 얘는 이거, 쟤는 이거. 그리고 같이 모여서 가족 비즈니스가 잘 되면 대박인데, 잘못되면 다 쪽박이야. 그리고 이제 지금 요즘 같은 경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, 교민들이 많은 분들이 스시집이나 식당을 더 많이 벌었어요. 그럼 돈을 많이 벌면은 이게 돈을 빼면은 세금 내고 얼마 못 가져갑니다. 재투자가 이루어지면은 그 돈을 다 쓸 수가 있어요. 그럼 재투자를 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나오는 돈을 생각하면 또 투자해서 또 나오는 돈을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그 기대가의 일본어인가?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. 재투자를 이용한 그 수입 창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제가 알아요. 근데 이게 지금 지난 3년도 코로나 동안 이 유동성 자금 이게 풀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얘기라면 다 알면서도 정작 돈을 뺄 때 되면은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많이 엽니다. 뭐 지금 저도 그런 지금 중간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결론이 안 난 부분이고 시기적으로 중간에 서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말을 못해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좀 새로운 걸 해라. 좀 이렇게 사업에 다각화. 좀 한 분야에 몰빵하게 되면 이게 잘못되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여지가 많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
근데 쉽진 않죠. 말은 얘기하지만 솔직히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. 하지만 그래서 공부하는 거고. 근데 공부하는 것도 또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이게 힘들, 식당 일이 힘들어요. 아무리 식당이 뭐 돈 잘 번다 치지만 스시집 같은 것도 되게 힘듭니다. 새벽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뭐하고 뭐하다 보면은 직장 직원들이야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면 되지만 주인들은 또 뒷정리해야지, 내일 장사 정리해야지.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후루룩 가게 돼 있어.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. 쉽지 않습니다. 압니다. 하지만 이게 항상 저는 이제 좀 겁나는 게 뭐냐면 좀 뭐랄까 좀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해서 미래에 대한 너무 몰빵하지 마시고 그래도 현금을 좀 챙기는 것도 맞는데 대화를 하면은 다 알아요. 하지만 시간도 너무 없고 주말에 피곤하니까 쉬느라고 바쁘고 저도 그렇더라고요. 저도 몇 년 동안 일 안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일했더니 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진짜. 네. 이렇게 힘들었었나 나도. 근데 이게 나이도 먹어 하니까 이 몸이 장난이 아니에요. 예, 요즘도 막 이게 뭐 예전에 안 했던 일을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안 했던 일을 하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많지 않고 했는데 이제 막 하니까 그리고 이제 막 신경을 쓰니까 좀 많이 들어오니까 이번에 또 그렇다고 사람을 뽑을 수는 없거든요. 왜냐면 이게 지금 저는 솔직히 임시적이니까 있겠지 유학이랑 계속 들어오겠지 하지만 이 정도 수요 혼자 감당할 수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 올해 잠깐으로 해서 제가 사람을 직원을 뽑았다는 그건 또 아니고 알바시키면 또 제가 더 힘들어. 왜냐면 정착은 바로 정착해서 끝나지가 않아요. 예.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또 해줘야 될 것도 많습니다. 예. 또 정착하고 난 다음에도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생각이 드네요. 예. 아무튼 뭐 제가 걱정이 돼서 외국에 살면서 솔직히 한국에 살면 돈 빌릴 때도 많고 여기저기 좀 가서 쓰러질 때도 많고 하지만 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. 여기 뭐 돈 빌리는 거는 은행밖에 없어요. 개인적으로 돈 거래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교민들 생활 아시겠지만 교민들 중에 몇 명이나 막 돈이 많아가지고 막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. 대부분들은 힘들어요. 다 빠듯합니다 생활들이. 그렇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조금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돈 빌리는 거 자체가 은행도 이자도 엄청 비싸고 하여튼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. 항상 제가 조심해라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보다는 세금을 내더라도 현금을 잡는 게 맞다고 봐요.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좀 없어도 내가 혼자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. 직원들한테 기대게 되면 그 기댄 게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날라올 수 있다. 왜냐? 안 되면 마누라랑 나랑 둘이 나가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몸집이 너무 커지면 뭐 가게가 두 개 생겼는데 마누라가 뭐 쟤 넷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감당하냐고. 쉽지 않습니다. 예.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요즘 들어 그런 걱정이 많이 돼요. 이제 많이들 이제 막 오픈하시고 막 그러는데 경기는 지금 안 좋아진다라고 지금 이미 뭐 세계 경제 안 좋아진다 계속 나오고 있고 열 사람 중에 아홉 사람이 얘기하면 그건 사실이 맞습니다.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그거는 하지만 나는 살 수 있어. 그러니까 나만 살 수 있는 건 아니까 그게 뭐랄까 지금 뭐 비정상적으로 돈 버시는 분도 많거든요. 왜냐면 지금까지 아직도 틀린 돈이 아직 많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돈을 다 쓰고 이제 진짜 실질적인 이자가 내 눈앞에 이제 내 주머니에 나가지 않는 한 그 전까지는 모릅니다. 예. 그리고 또 쓰던 끝발들이 있어가지고 쉽게 줄일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뭐 말은 계속 하지만 나가 떨어져 나가면서도 돈을 쓰고 있으니까. 왜냐면 뭐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가니까. 줄어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거든요. 풀어놓은 돈이 많아서.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그냥 걱정이 돼서 그냥 오늘 이렇게 뉴스에 네, 이제 시사 저격 같은 걸 보다 보니까 중국에 이제 한국 제품이 안 팔린다. 중국 제품이 팔린다. 우리나라도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도 국산 쓰자 외지 안 쓰 일지 안 쓰고 똑같은 거예요. 네, 이제 중국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. 유젠드는 그런 거 아니지만은 너무 사회 몰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 보니까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이렇게 영상 올려봤습니다. 예, 뭐 그냥 뭐 민 실장의 주저리 그냥 주저리였습니다. 하여튼 앞으로 또 좋은 영상을 또 준비해서 제가 또
여러분들께 또 영상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하여튼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.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